네, 다음 발표는 모션 앤 포스처입니다. 혼자서 근력 운동을 하실 때 현재 바른 자세로 운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나 혹은 잘못된 자세로 몸에 무리가 가셨던 분들이 있으신가요? 모션 앤 포스처는 운동 중 잘못된 자세를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솔루션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모션 앤 포스처의 김윤진 이사를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 자세 코칭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있는 모션 앤 포스처의 김윤진입니다. 지금 오랫동안 좀 앉아 계시니까 막 목이나 이런 골반 같은 데 아프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자신도 모르게 자세가 틀어졌기 때문에 지금 무리가 오실 텐데요. 근데 만약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무거운 무게를 들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부상이 40.5%나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상이 단순한 통증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대 손상이라든지 연골 손상으로 이루어질 정도로 연결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부상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통증이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는 통증이 없이 잘못된 자세로 계속 운동을 할 경우에 신체에 이런 근육의 비대칭적인 발달로 인해서 신체 불균형이 올수 있다라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력 운동 자세가 정말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근력 운동 자세를 코칭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퍼스널 트레이닝입니다. 그런데 퍼스널 트레이닝을 봤을 때 실제로 이 이용률이 13%에 불과하고 그 이유는 시간당 7만 원에 해당하는 비용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한두 번 정도는 충분히 비용을 지불할 수 있지만 10회, 20회 이렇게 계속 지속되게 되면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저 같은 사실 2, 30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비용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혼자서 처음에 유튜브나 책 같은 걸 보면서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자세를 잡기도 어렵고 막 어깨에 좀 아픈 것 같기도 해서 잠시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적 부담이 오고 그래서 아, 이 정도면 내가 자세를 좀 혼자서도 잡을 수 있겠다라는 경험하에 저 혼자 운동을 다시 시작했는데 갑자기 무릎 통증이 와서 의사에게 갔더니 한 운동을 3개월 정도 쉬어라 라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런 바로 원인이 주 원인이 저희가 현재 운동 자세를 숙달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방법은 전문가에게 지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경험과 느낌에 의존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과연 이 경험과 느낌이 아닌 어떤 방법으로 더 정량화해서 사람들이 운동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아봤을 때 실제로 지금 존재하는 방법은 호날두나 메시 아니면 국가대표 선수들만 받는 굉장히 비싼 수억 원에 해당되는 동작 분석 장비라든지 아니면 현재 뭐 일반인들이 쓸수 있다고 나온 장비들도 수백만 원에 해당돼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자세 교정 장비를 거의 확인해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이런 수억 원에 해당되는 장비를 저희가 실험실에서 보유하고 있고 저희가 수년간 연구한 사람으로서 저희가 이 근력 운동을 과연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도 쉽게 이런 장비를 쓰는 것 같은 효과를 낼수 있을까 고민하는 차에 근력 운동은 내셔널 스트렝스라는 국가적인 전문 그런 기관에서 정답이 있는 그런 자세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서 딱 제자리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복잡한 그런 센서가 필요 없이 어떤 자세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특정 한 포인트에서만 측정을 해도 이 사람의 운동 자세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내리고 그래서 각 운동별로 부착 위치를 바꿔가면서 측정을 하면 되겠다. 그리고 그런 센서가 필요하면 저희의 아이디어가 구현 가능하겠다라는 확신하에 이 포스처 파인더라는 손가락 마디 한마디의 측정 디바이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바이스는 이렇게 벨트에 착용하거나 아니면 손목, 바벨에 착용하는 이런 밴드형의 타입의 디바이스고요. 저희가 이 가격은 PT 단한번 정도 받을 수 있는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영원히 반영구적으로 자세 교정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희가 측정한 운동 자세 데이터는 클라우드 저희 서버에 저장이 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서 어떤 자세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동 중간에도 자신이 어떤 자세를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뭐
너무 많이 기울면 부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간단하지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블루투스 헤드셋이나 이어폰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 장비와 핸드폰을 페어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신체 정보나 이런 걸 입력하고 어떤 운동을 할지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바벨이나 손목 아니면 벨트에 저희 장비를 장착을 하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시면 보이스 코칭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더 깊게 내리세요. 올라갈 때 더 누워야 합니다. 왼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올바른 자세입니다. 네, 이렇게 운동할 때 너무 많이 기울거나 이러면 무릎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울어짐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운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허리를 더 뒤로 젖혀라든지 이런 내용을 음성으로 이렇게 실시간 보이스 코칭을 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의 이제 너무 자세한 내용은 운동 중에 인풋을 주게 되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전면 삼각근이 뭐 안 좋아질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무릎을 더 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운동이 끝난 후에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제품 서비스를 이용할 고객들에 대해서 저희 설문조사 결과 일반인과 트레이너 이렇게 두 군으로 나누었는데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운동 경력이 이제 1년에서 한 3년 정도 되는 그런 초중급자 20, 30대 성인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였고 실제 통계조사 결과 운동을 가장 많이 하면서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인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너들 같은 경우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봤을 때 저희가 이런 정량화된 자세 서비스를 제공하면 자신들이 회원들을 좀 더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더 지도할 수 있어서 회원들 관리하기에 더 좋겠다라는 의견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요즘에 그룹 코칭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자신들이 커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두세 명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들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저희 장비가 있으면 훨씬 더 회원 관리에 좋겠다라는 그런 니즈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니즈를 대상으로 시장을 분석해 보았을 때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일반인들은 13만 명 약 91억 원 그리고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1.9만 명 54억 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었고 저희 장비가 아무래도 작고 이렇게 수출하기 훨씬 편리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엔 900만 명 6,300억 원 정도 그리고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18만 명 약 500억 원 정도로 시장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까지 이렇게 시작품을 완성을 해서 운동 자세 개선 효과에 대해서 올해 세계적인 운동역학회인 WCB 2018 국제학회에서 발표를 하였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서비스 제품 업데이트를 위해서 임상시험을 총 7가지 운동에 대해서 더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개발하기까지 저희의 주축인 팀원은 센서, 그 아까 고급 장비에 들어가는 센서 개발 전문가인 홍준호 대표와 그리고 그 운동 자세 분석 데이터 전문가인 제가 주축을 이뤄서 두 명이 지금 제품 개발에 힘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품 개발이 저희가 우선이다 보기 때문에 두 명의 생체역학 박사 과정이 더 저희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분의 지도 교수님께 이제 좀 더 자문을 구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그러한 인력을 더 추가적으로 고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의 지금 단기적인 계획으로는 근력 운동에 초점을 맞춰서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의 제품을 출시 최소 기능 제품을 출시하고 추후에 한 2, 3년 내로 교육용 제품까지 출시를 목표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단순 근력 운동뿐만이 아니라 모션과 어떤 자세를 지닌 그런 영역까지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활이라든지 필라테스, 요가 등의 다른 운동으로도 서비스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누구나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좀 편리하게 자세 교정을 계속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하에 지금 포스처 파인더라는 디바이스 개발에 힘쓰고 있는 모션 앤 포스처 김윤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션 앤 포스처의 발표였습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코멘트를 하실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관련 시장이 지금 모두 뭐 미국에서는 퍼스널 트레이닝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아이디어나 제공해 주신 것들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저희도 뭐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느꼈던 고민들이 있어서. 근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디바이스를 직접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쓸 수 있는 센서가 막 자이로 센서라든지 가속도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쓰일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이미 애플워치라든지 핏빛 트래커라든지 이런 다른 디바이스들이 있으면 거기에
피기백잉에서 올라타서 한다면 더 빠르게 고객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그런 기술력이 있어서 물론 애플워치나 뭐 이렇게 핸드폰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B2B 대상으로 먼저 접근을 하면 저희가 굉장히 오래 가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도 어느 정도 수익 매출을 발생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를 더 인지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그런 기술을 갖고 그런 B2B 시장을 접근할 수 있다라는 계획하에 먼저 저희 제품을 가지고 약간 저가로 사람들에게 공급해서 저희 기술을 먼저 퍼뜨리자 이런 계획하에 이렇게 B2C 시장을 먼저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아 예. 그 일단 저기 네. 기술 구현 쪽에서 네. 저 그 센서라든지 네네. 전체적으로 영상이 아닌 저 포인트로 네네. 어떻게 그 좌우 밸런스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자세를 네. 측정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네네. 그다음에 그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건지 아니면 뭐 알아서 지금은 네. 좀 알려 주십시오. 네. 네. 지금은 일단 어떤 운동을 하는 건지는 본인이 직접 입력을 네. 해야 되고요. 네. 물론 그거를 이제 저희가 AI 기능을 이용해서 뭐 추후에 업데이트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일단 본인이 직접 입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센서를 이용해서 밸런스를 잡는다는 얘기는 저희 바벨에 예를 들어서 아이미 센서 이런 걸 가속도 센서 같은 걸 달면 이렇게 기울고 할 때 그런 각도들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뭐 자세한 이제 기술적인 내용은 설명드리기 힘들지만 어쨌든 그 센서에서 받아들인 값을 저희가 환산해서 어떤 전체적인 그런 축을 계산해서 얼만큼 기울었는지 어떻게 뭐 틀어졌는지 그런 각도 정보를 저희가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운동별로 저희가 어떤 특정 포인트들을 뽑아서 어떤 특별히 잘못된 자세에 대해서는 그런 각도 값이라든지 뭐 그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운동 자세를 이제 캐칭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시장 진입 관련해서는 네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이 개인 PT 같은 경우 네네.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헬스장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을 위한 제품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켓을 정확하게 네네. 좀 타겟을 잡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아 네네. 만약 개인 PT 쪽이라고 한다면 네. 그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B2C를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B2B에서 그 B2B라고 하나요? 네네. 그런 PT 쪽을 이용하게 뚫는다면 네네. 오히려 안정적인 네네. 공급을 할 수 있는 네네.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아, 제가 이제 부산대 쪽 기계공학과 팀의 그 피트니스 기계에 네네. 로봇을 얹은 그쪽을 투자를 했는데요. 네네. 그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면 아, 네. 훨씬 시장 진입하실 때 도움이 네네.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 네. 가실 때 꼭 명함 좀 주시고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앤 포스처였습니다.